매우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한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를 강타한 뒤 열도를 따라 북상 중입니다.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바람이 불고 폭염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상황과 전망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태풍이 지금 일본에 상륙을 하면서 일본 현지의 피해가 큰 걸로 전해졌거든요. 우선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 태풍 이 산산은 아직 일본 규슈 지방을 통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어제 오전 8시 무렵에 일본 규슈의 가고시마현에 상륙을 한 이후에 태풍의 이동 속도가 워낙에 지금 느리게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본 규슈 지방 쪽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느린 속도로 규슈를 지나서 지금 시코쿠 지방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이 태풍의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은 초속 21m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일본에 근접했을 때까지는 매우 강한 세력으로 태풍이 유지가 됐었고요. 그래서 매우 강한 세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슈퍼 태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으로 일본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일본의 규슈 지방에 상륙할 때는 한 단계 강도가 이제 약한 강한 세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 현재는 초속 21m니까 태풍의 강도로 분류를 하자면 현재는 약한 태풍, 그래서 약한 강도로 일본 규슈 지방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풍 반경은 180km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일본에 근접했을 때 강풍 반경이 거의 300에서 350km였으니까요. 이 태풍의 강풍 반경도 어제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태풍의 강도가 어제보다 약해졌고 강풍 반경도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 태풍이라는 것 자체는 워낙에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 폭우 구름을 동반한 기상 현상 중에서 이제 가장 위력이 센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태풍으로 인해서 초속 30에서 5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여전히 일본을 향해서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강한 폭우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 피해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일본 현지 영상을 보면 규슈 지역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거든요. 전기도 다 나가고 차가 통째로 내리꽂혀 있는 모습들도 보였는데 더 큰 문제는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태풍으로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지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많은 예. 비가 쏟아지면서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특히 이제 일본 규슈 지방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일본 남단을 향해서 크게 비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태풍이 채 도착하기도 전에 이 태풍의 전면에서 발생한 비구름들이 워낙에 강하게 영향을 주면서 많은 비로 인해서 일본 아이치현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게 됐고 일가족 5명이 매몰돼서 3명이 숨지는 사고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태풍 10호 산산으로 인해서 현재 225만 명의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 태풍의 영향으로 사망자는 4명 발생했고요. 실종자 1명, 부상은 94명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고속열차 신칸센 운행도 중단이 되면서 교통망 마비 현상도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은 일본 지방에 내려져 있는 기상특보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주로 지금 규슈 지방하고 시코쿠 지방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들은 특별경보가 내려진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특별경보는 기상특보보다 단계가 한 단계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이후로 2년 만에 일본 기상청에서 이제 발령이 되게 됐고요. 중대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이제 경계를 내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태풍이 워낙에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에서도 강하게 현재 이제 일본 주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밖에 일본 전역에도 역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강풍 반경이 어제는 뭐 300km에 달했고 지금도 뭐 180에서 200km니까요. 일본 전역이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52개 학교가 휴교를 했고요. 자동차 공장 14곳의 가동도 중단된 상황이고요. 규슈 지역의 25만 가구는 정전 피해도 입었습니다. 예,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 있는 우리 교민분들께서도 기상정보 확인하시면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기록적인 물벼락도 쏟아지고 있는데 총 강우량이 1000mm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게 들어본 적이 없는 양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루 동안의 강우량이 가장 많았던 때가 예.
2002년에 태풍 루사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동해안 지방에 워낙에 큰 비 피해를 안겼는데 당시 하루에 870mm의 무이별하게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일강 수량 870mm가 이제 역대 가장 많은 강우량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하루 동안에 쏟아진 양들이 400에서 500mm 정도이고요. 지금 태풍이 워낙에 느리게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뭐 하루에 400mm씩 이제 비가 쏟아지게 되면 총 강수량은 이제 1000mm에 달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슈 남부 지역에 사흘간 884mm가 쏟아지게 됐고요.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것이 네. 일본의 규슈 지방에서 내린 비의 양입니다. 지금 수치가 각 지역마다 나와 있는데 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일본의 규슈의 남단 지역들인데요. 강수량, 하루 강수량이 300에서 500mm에 달하는 지역들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500mm가 넘는 강우량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mm인데 지금 이 태풍이 한 나흘에서 닷새간 일본에 영향을 주니까요. 총 강수량은 말씀해 주신 대로 1000mm를 넘는 지역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0mm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내리는 총 강우량, 평균 강우량으로 보면 뭐 예.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1200에서 1300mm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년 동안에 내리는 그 비의 양이 지금 일본에서는 나흘에서 닷새 동안 쏟아진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굉장한 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 2002년에 큰 피해를 안겼던 태풍 루사, 그때 물벼락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했는데요. 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한 이 폭우구름을 동반한 태풍 산산입니다. 예, 이번 태풍의 특징이 또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건데 그만큼 태풍 피해가 더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태풍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기상현상 중에서는 거의 가장 강한 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기상현상인데 이것이 뭐 굉장히 느린 속도로 거의 뭐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앞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동 속도가 워낙에 느리다는 것 자체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만큼 일본이 이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 시간이 그만큼 길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나흘에서 닷새 동안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태풍이 이렇게 느리게 이동하는 것 자체는 역시 이 태풍이 그만큼 어디로 갈지를 지금 향하지를 못하고 있다, 정하지를 네.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래픽이 이제 우리나라 서쪽에서의 폭염을 일으키는 고기압이 이제 머물고 있고요. 이 태풍 산산의 오른쪽에도 한여름철 폭염을 일으켰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 태풍이 북동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려면 북쪽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여기까지 내려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태풍은 북쪽에서 내려온 기압골을 따라서 빠르게 북동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이 태풍을 빠르게 북동쪽으로 이끌 만한 우리가 이제 지향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태풍을 방향을 바꾸고 빠르게 올려보내는 그런 지향류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태풍이 거의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이 시속 15km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시속 15km는 자전거를 타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태풍이 지금 강풍 반경만 거의 뭐 2, 300km니까 굉장한 큰 범위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고 폭우를 동반한 이 거대한 기상 현상이 뭐 시속 15km 자전거 타는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역시 이제 거의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시속 10km 그래서 어제보다 속도가 더 느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좀 빨리 걷는다거나 또는 예. 이제 뛰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일은 시속 4km가 예상이 됩니다. 4요? 시속 4km는 예. 초속 2m가 채 되지 않거든요. 사람이 네. 1초에 한 1, 2m 정도 이제 걷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느리게 걷는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이 거대한 기상현상이 거의 일본에서 꼼짝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속 4km 정도로 이동할 때는 일본 시코쿠 지방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 지방 자체가 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태풍의 영향을
굉장히 오래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올해도 오래지만 말씀 여러 번 드린 것처럼 세력이 워낙 강해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 태풍이 빨리 빠져나가 주길 바라고 있을 텐데 언제쯤 태풍이 완전히 물러날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지금 느린 속도죠.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가 보통 시속 한 20에서 30km 정도로 빠르게 이제 올라가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일 뭐 시속 4km 정도에 머물고 있으니까 예. 태풍이 이제 일본 시코쿠 지방에 거의 멈춰서 내일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태풍의 이동 속도는 굉장히 느리더라도 태풍의 세력은 아무래도 바다에서 이제 내륙으로 올라와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지면에서의 마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세력은 점점 더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풍 같은 경우가 내일은 이 중심에서의 풍속도 더 약해지고 아무래도 폭우 구름의 강도 자체도 약해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해서 내일까지도 일단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일본은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9월 1일쯤에 오전에 일본 오사카 부근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9월 1일에 오전쯤에는 이 태풍의 세력이 더 약해져서 한 단계인 한 단계 아래인 열대저압부까지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은 태풍으로서의 모습을 일본 오사카 지방에서는 갖추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열대저압부의 세력으로 계속해서 일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저압부가 우리가 태풍의 기준이 초속 17m인데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태풍으로 부르지 못하고 열대저압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어쨌든 열대저압부다 하더라도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고요. 강풍 그리고 이제 강한 폭우 구름도 역시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다음 주 초까지 계속해서 이 태풍 그리고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비도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는 일본에 상륙한 10호 태풍 산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에 머물러 있는 태풍이라 하더라도 지금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역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비가 많이 쏟아지고 또 강풍이 불어서 피해도 있었다고요? 예,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먼바다를 중심으로 태풍 특보가 내려졌었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태풍 산산의 어떤 직접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도 많이 좀 내려져 있으면서 강한 바람이 동반되기도 했습니다. 이 통영에서는 초속 26.9m의 강풍이 관측이 됐었고요. 여수에서도 초속 21.3m에서 초속 20에서 한 25m 정도는 간판이 떨어질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뭐 전남 여수나 제주 산간지방들, 부산이나 통영 이런 제주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뭐 간판이 떨어질 정도인 초속 20에서 25m 안팎 정도의 강한 바람이 관측이 됐고요. 제주 산간에서는 196mm에 달하는 큰 비, 그리고 1시간의 강우량이 77mm라는 극한 호우도 역시 이제 쏟아지게 됐습니다. 이 부산에서 특히 이제 바람 피해가 좀 크게 일어나면서 20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가 됐는데요. 이 간판이 떨어지면서 길을 걷던 시민이 부딪혀서 이제 사고가 나는 시민이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됐고요. 예. 오피스텔의 창문이 파손되거나 건물의 유리창, 주택가 통신줄 등이 강풍에 떨어지거나 날리는 피해 등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태풍은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세력이 좀 강한 상태로 일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태풍에서 불어오는 동풍들이 제주라든지 또는 남해안, 동해안 지방까지 들어오면서 많은 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예. 한편 서쪽 지역으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쪽 고온도 이번 태풍의 영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태풍이라는 것 자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강풍을 불러 넣기 때문에 예. 이 태풍에서 불어오는 동풍들이 이제 강원 동해안이라든지 또는 영남 동해안 지방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바닷바람이니까 이 동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폭염이 다소 이제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지역들이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산맥이 동풍을 넘어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기가 가열됩니다. 그래서 습기는 떨어집니다만 공기가 가열되는 그런 우리가 뭐 땡볕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날씨도 맑아지고 거기에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고온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맑은 날씨 속에 땡볕더위가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난 것도 바로 이 10호 태풍 산산의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풍이 느린 속도로 일본으로 간다,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도 그럼 계속해서 동풍이 물론 이제 갈수록 강도는 약해지겠습니다만 동풍이 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당장 주말에도 동풍이 불어들고 서쪽 지방은 열풍이 불어오면서 역시 최근과 마찬가지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 34도, 내일도 33도가 예보가 되면서 이 10호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주말까지도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고온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언젠가 이번 태풍도 빠져나가면서 소멸될 거고 그러면 이제 더위도 물러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올 텐데 가을이 마냥 반갑기만 한 건 아닌 게 또 가을에는 태풍이 자주 몰려오지 않습니까? 올가을 태풍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말씀해 주신 대로 10호 태풍 산산은 다음 주 초에는 이제 태풍으로서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열대 저압으로서 이제 영향을 일본에 주게 되겠고요.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한반도라든지 일본을 속한 이 동아시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은 뭐 7호라든지 8호, 9호 태풍, 뭐 최근에 10호 태풍까지 모두 일본 쪽으로 향했던 것이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저 티베트 고기압이나 아열대 고기압 이런 한여름철에 폭염을 일으켰던 이 고기압 세력들이 워낙에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태풍들이 일본 쪽으로 간 건데 지금 이 아침 기온이 굉장히 선선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폭염 고기압들이 서쪽, 동쪽으로 점차 이제 물러나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점차 물러난다면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물러나는 그 시기에는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까지 이제 올라오는 그래서 태풍의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9월 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가을 공기가 내려오게 되고 한여름철 폭염을 일으켰던 그런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게 되는 그 시기가 우리나라의 태풍길이 열리면서 9월 달부터 해서 10월 초까지 태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바닷물의 온도가 워낙에 지금 뜨겁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해서 올라온다면 강한 태풍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변까지 올라와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예, 일본에 상륙한 10호 태풍 산산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올가을 태풍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